국립해양도 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일본 남쪽 먼 해상에서 제5호 태풍 송다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은 주말 사이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 중국 상하이 부근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 해상과 남부 해상에 바람과 물결이 강해지겠습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최신 정보를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남해안과 제주 연안으로 지수가 좋지 않은데요. 출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에도 나쁨과 매우 나쁨 뜬 곳들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해역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해안입니다. 나쁨 뜬 가거도와 하저도는 출조 피해주셔야겠는데요. 매서운 댄바람이 불겠습니다. 나머지 세 포인트는 바람과 파고 무난하겠습니다. 오후에도 나쁨 뜬 두 포인트에서는 바람이 그치지 않겠습니다. 다른 안전한 포인트에서 낚싯대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은 출조에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거문도, 욕지도, 거제도에서 바람과 물결 모두 거칠겠습니다. 부산 남부는 수온이 다소 높겠고요. 보통 뜬 신제도에서도 바람이 초속 12m 내외로 전망돼 출조 쉽지 않겠습니다. 오후에도 거친 바다가 계속되겠습니다. 낚시는 다음을 기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해안은 다른 해역에 비해 지수가 괜찮은데요. 그 중에서도 아야진 항은 0.1m 안팎의 파고에 초속 3m 내외 바람이 예상돼 조음 켜졌습니다. 오후에는 울산의 지수가 나쁨으로 떨어지겠는데요. 흔들바람이 불겠으니 낚시는 오전 중에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주 연안은 기상청에서 발표한 태풍 예비특보의 영향으로 매우 나쁨이 가득한데요. 보통 뜬 추자도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포인트에서 바람이 초속 12m 안팎으로 불겠고요. 서귀포는 물결이 2m 이상, 성산포는 1m 이상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겠습니다. 바다 상황이 다시 좋아질 때까지 실내에서 안전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